오늘 볼 종목은요, 불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이게 음봉이 조금 크게 나왔습니다. 금요일날. 그리고 나서 오늘 조정이 나왔는데, 여기 라인은 우리가 어떤 라인이에요? 기다렸던 라인입니다. 기다렸던 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히 기다렸던 자리에서 접근을 해도 괜찮겠죠. 물론 내가 뭐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좀 남아서 잡는다 아니면은 여기 안으로 들어왔다가 돌리는 자리, 그러니까 뭐 이런 양봉 형성이 됐을 때 잡는다, 아니면 나는 여기 120선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잡겠다, 이렇게 조금 세분화되어 있는 좀 디테일이 조금 달라지는 그런 타점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요 박스권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합리적인 가격대로 들어왔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런 리바운딩을 그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라인에서 반등이 나온다라면 우리가 13만원에서 14만원 정도까지 반등 나오는 것도 기다려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얘네가 조금 더 밀리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밀려갖고 이 박스권 하단이죠. 우리가 좀 합리적인 가격대였다 라고 생각을 했던 이 박스권의 하단 라인까지 주가가 온다든지, 아니면 여기를 살짝 이탈을 한다든지, 이런 액션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매도를 하려고 대기했던 이 라인이 아니라 조금 더 템포를 낮춰서 조금 더 목표가를 낮춰갖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은 여기 라인에서 저점을 이탈하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도 괜찮아요. 저점이 이탈하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 그래서 이 상태의 반등, 이 상태의 반등, 이 정도면은 거의 비슷한 폭으로 반등이 나오는 건데, 만약에 여기까지 밀렸다라고 하면은 반등이 나올 때 여기 전 저점 구간은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지의 역할을 했던 것들이 무너지면은 그 뒤로 반등이 나왔을 때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 뭐 조금 살짝 하루 이틀 밀리고 반등이 나오면은 그거는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있을 수 있는데, 조금 더 깊숙이 밀렸다가 반등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저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가를 여기서 여기로 조금 하향하는 경우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 지금 121선 라인에서 딱 지지를 해주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박스권의 딱 중단 라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인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기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으로는 13만원에서 14만원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매도가를 좀 변경을 할 거고, 그거는 나중에 그런 흐름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세팅을 다시 해볼 거니까 꾸준하게 영상 계속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전 저점을 이탈을 하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더니 이거 좀 걱정이 되시는 거죠? 근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괜찮아요. 예, 우리가 기다렸던 라인에서 주가가 왔다. 근데 여기서 이제 머뭇거리는 거죠. 내가 기다린 자리이기는 했는데 음봉으로 떨어지는, 시장도 좋지 않네? 그러면 이거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망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내가 들어가려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갖고 이미 내가 들어갈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 번이나 에코프로는 세 번이나 지금 대응을 했죠. 여기서 한번 했고요. 여기서 한번 했고 또 여기서 한번 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세 번째 대응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도 뭐 초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충분히 우리가 봤을 때 이 정도 구간이면은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와줄 수 있는 합리적인 구간입니다. 기다리고 있던 자리에 왔다. 근데 떨어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여가지고 못 들어가겠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주가가 있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기다린다. 기다리자 기다리자 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니까 와, 이 떨어지는 게 무서워서 내가 기다렸던 자리에서 들어가지를 못하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기다렸던 자리 과감하게 접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코프로는 이미 여기서도 좀 과감하게 접근을 해서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과감한 결정 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좀 머뭇거리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생각했던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요. 좀 신기하죠? 예. 근데 꼭 내가 어설픈 자리에서 들어가면은 그 자리에서 반등이 안 나오고 꼭 내가 기다리고 있는 자리까지 밀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은. 근데 지금은 걱정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며칠 동안 기다려서 여기까지 떨어져라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자리까지 왔던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떨어지는 은봉을 보고 두려워서 안 들어간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좀 용기를 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허부경제TV 홈페이지 눌러오시면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이거 혹시 어렵다라고 하면은 영상 댓글에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그거 타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채널 추가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오늘의 주도주 관련된 뉴스 섹터 이런 것들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런 정보를 매일 아침 받아가지고 내 관심 종목에 다 등록을 해놓는 거예요. 정리를 해놓는 겁니다. 2월 1일에는 뭐 이 종목을 받았고 2월 2일에는 이 종목을 받았고 이런 것들을 딱 정리해놓고 거기서 아침부터 수급이 들어오는 것들, 물량이 들어오는 것들 그런 것들만 따라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중심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충분히 시장에 중심되어 있는 종목들, 섹터들, 뉴스들 저희가 매일 아침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가지고 시장을 시작하시는 분들과 아무런 정보 없이 시장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차이가 많이 나겠죠. 나 왜 이렇게 차별받는 거야? 나 차별받기 싫어. 해답은 가능한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채널 추가하면 끝납니다. 너무나도 해법이 간단하죠. 네, 언제든지 저희 쪽 채널 추가하시고 요 주도주 관련된 정보를 매일 아침 받아가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무료 체험이라든지 무료 추천 정보 원하시는 모든 분들 이런 매매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되게 이쁘죠? 네, 빨간색들 숫자만 보이다 보니까 너무 이쁩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 어려워요. 2월 1일부터 시작을 해갖고 지금까지 반등 다음 반등이 없는 시장이었거든요. 야, 진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밀리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아 나는 주식하면 안 되나 봐, 주식하면 맨날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허브경제TV를 찾아오세요. 저 허브경제TV랑 같이 매매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포근한 매매가 가능할 겁니다. 저희랑 같이 매매해서 금요일마다 이런 수익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